어서오세요. 저 진짜야마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저 오랜만에 제가 복면했었습니다. 복면을 쓴 이유는 나이가 에이징이 될수록 얼굴이 좀더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올릴 제품은 한국 근현대 빈티지들을 올리고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잘안 보인다고요? 자, 스피드 011. 보이시죠? 지금 시간은 5:51. 5시 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01시죠? 그리고 시티뱅크. 그리고 요거는 나이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나이키. 자, 이게 그냥 나이키가 아닙니다. 가만 있어 보자. 요것도 제가 재밌는 것도 이렇게 빈티지들 모아서 비싼만 여기다 따로 담아놨는데, 가만 있어 보자. 그 블로그에도 이미 다 포스팅을 제가 했었어요. 가만 있어 보자. 요거 근데 카메라로 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부직포 이게 여기가 하드해 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 이거 잘안 보인다면은 제 블로그 보시면은 요 84년산 나이키 가방에 보일 겁니다. 요게 지금 택이고 아마 안 보일 겁니다. 로트 번호가 845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연식입니다. 자, 요거 지금 매도 요즘 레트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큰 위화감은 없을 거예요. 크기도 적당하고. 다만 이게 원래 곤색이었는데 약간 페이딩이 돼서 곤색이 페이딩 되면은 보랏빛이 나잖아요. 자, 요겁니다. 뽀말이 잘했죠. 그래도 레트로한 분위기 이뻐입니다. 요런 거는 특히 키큰 사람들이 요러고 다니면 멋있어요. 요거 어깨 지금 가방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어깨 가지고 이렇게 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간지날 겁니다.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간지는 안 하는데 키큰 분들 뭐 요런 가방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잠깐 좀 쉴게요. 자, 올 봄은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꽃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나마 한잔 들이켜 보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요 곰, 오비, 랄라라, 랄라라, 요 다들 기억하시죠? 요 레트로한 요 마크 굉장히 이뻐요. 뭐 현대 라거 말고 이게 다시 레트로 돼서 뭐 진로처럼 나온 것 같은데. 자, 요 병따개도 요거 보이시죠? 에어울프. 잘안 보인다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 에어울프.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노바 가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뭐 초등학생들 가방 싸면은 뭐 이거 사이다 따먹으라고 요 들어있던 것 같아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에어울프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요도 한 80년대경으로 추정이 되고 제가 뭐 일단 이 랄라라 오비라고 병을 따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캔도 준비했습니다. 이 오비 누가 이거 디자인했는지 몰라도 참 기똥차요. 어렸을 때 봤던 이 곰인데도 지금 봐도 다시 나왔는데도
일단 마실게요. 한잔 하세요. 오시면 제가 이거 따라 드릴게요. 그리고 안주가 있어야겠죠? 제가 오시니까 오징어 땅콩 먹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요거는 39회 서울법대 벨트입니다. 이 39회가 이것도 블로그로 예전에 포스팅했었는데 아마 85년경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 국회의원 벨트인데 조남조 그리고 여기는 곽정출. 검색해보니까 이분들도 주로 80년대 90년대 초반대 활약했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드 지갑인데 뭐 이것도 80년대 걸로 보여져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삼성전자 전화번호 적혀져 있고 팩스 복사 타자기. 지금은 타자기 안 쓴지 오래됐잖아요. 요것도 아마 80년대 때 카드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아마 이건 명함지갑이었을 겁니다. 그냥 카드지갑이 아니라 명함지갑. 자, 이 타자기 적혀진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금강제와 리갈. 일본 리갈이 아니라 금강제와 리갈. 여기 88 서울올림픽 공식 신사화 보이시죠? 요거 슈트리. 슈트리가 아니라 슈플라스틱이죠. 참 요것도 기똥차게 재밌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요 넥타이는 민주공화당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 황소처럼 일하라 이건데 뭐 63년도 그때서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이 창당하시고 시해당했던 1979년 때 아마 사라진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해도 70년대 넥타이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 이 보자기가 그냥 보자기가 아니라 자88 서울 올림픽 성공 다짐 발전하는 성동 살기 좋은 성동 자랑스러운 성동 요거 88 서울올림픽 그 뭐 성공을 기원하는 보자기 같은데 이게 압권이에요. 보통사람 노태우 그리고 이웃사촌 이세기. 자 요거 재밌는 보자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녹그릇. 자, 요 녹그릇. 요것도 한문으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좀 한문에 약해요. 근데 이거 예전에도 블로그 포스팅했었는데 40에서 50년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노스로 만든 숟가락. 그리고 뭐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막 쪼가리들이 막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데 어디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요즘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쓴 글씨들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일본 잡지 같은 거 보면 일본 신문들 보면 아직도 이렇게 세로로 쓰는데 요거 조선일보로 보여줍니다. 아 조선이 아니라 동아일보구나. 동아일보 뭐 서기 단기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연식 나와있다. 1987년 3월 21일 예 그 88 서울올림픽 하기 전에 이 보자기 또 요런거 연동이 됩니다. 아마 그 시대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노크릇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를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왜 넣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 이유를 이거 하나하나 다 펴보고 막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자 요거 일단 이 신문지 하나도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재밌는 물건들이라서. 자, 그리고 요 잔은 제가 초등학교 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 만듦새가 기똥차입니다. 참 누가 디자인했는지 몰라도 다 대학 나온 똑똑한 양반들이 만들었겠죠. 아주 비싼 미대 나온 사람들이 디자인했을 겁니다. 에, 자, 이거 포도 수확하는 모습, 포도 주잔입니다. 그 옛날에 그 로마 막 황제나 귀족들 막 이런 나부로 만든 잔 이렇게 막 포도주 막 꾸걱꾸걱 마셨잖아요. 이 나비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알았나? 나비 몸에 안 좋다는 거? 그냥 모르고 그냥 마신 거야. 그 천년 그 로마가